무단 횡단을 하던 노인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무단 횡단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차했던 승합차가 다시 주행을 시작합니다. 30m가량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건너려다 화물차에 치이는 70대 노인. 충격으로 튀어오른 노인은 승합차에도 잇따라 부딪히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 79살 김모 씨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충격을 했으니까요. 올 들어 전남에서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1명. 이 가운데 8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72%를 넘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1,700여 건의 노인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 모두 98명이 숨지고 5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이나 비가 내리는 등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 발생하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에서 오는 사고와 인지 능력이 늦다 보니 노인분들의 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무단 횡단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 인력은 한계가 있고 실제 노인들에게 부과하기도 어려워 과태료만으로 무단 횡단 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